정말. 맞습니다. 그게 아마 외국 선수가 뭐 이코노미에서 뭐 180몇 이상 선수가 뭐 오래 타고 가다가 몸에 문제 생기 그런 일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의식 수준의 경제 수준이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정수 씨가 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정수 씨가 진짜 저렇게 마음 써주는 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화번호는 교환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 아직은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고? 끝나고. 예. 끝나고 100%입니다. 예. 뭐, 붐 씨랑 옆에서 쭉 있으면서 뭐 다른 걸 또 발견한 건 없어요?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지쳤어, 맞아, 지쳤어. 맞아, 맞아, 맞아. 이야! 뭐 여러 게스트 분들을 만나서 뭐 캐릭터도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재미난 얘기도 같이 서로 얘기하고 이랬는데 오늘 제 옆자리가 가장 불편하죠. 제가 한 개 더 발견을 했는데요. 어, 네. 지금 뒤꿈치가 나와 있어요. 살짝은 많이 느껴져요. 네. 제 뒤꿈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살짝은 너무 느껴져요. 키 커 보이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말해 하나 하나요 하나. 하나 하나 큰 거 하나. 그래 두 개 먼저 크게 하자. 아 엄청 큰 거 하나. 진짜로. 하나는 그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아니 진짜. 근데 실제 그런 체질이 있어요. 있긴 있어.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는데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어때요? 네 진짜 살 안 찌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체형이 너무 작아요. 맞아. 그래서 초딩몸매라는 아이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려요 자꾸 초딩몸매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카라 판도라 컨셉이 성숙된 여인인데 초딩몸매로 그런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허리 근육이랑 엉덩이랑 다리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근육을 그냥 탁 갖다 붙였어요. 어우 잘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네, 저의 몸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성숙한 라인을 만들려고 되게 네.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이번에. 사진 보시면 바로 이 사진인데. 우와. 티저 때 찍었던 사진인데. 오. 밑에. 혹시 운동할 때가 아니네. 그렇죠, 초딩몸매 아니지. 저런 초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런 초딩이 어디 있어요. 자, 어떤 분 선물로 드릴까요? 이정진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예. 가운데 잘라서 예. 하나 김기덕 감독님한테 예. 두 장이니까 흘림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김기덕 감독님이 예사 팔뚝이 아니에요. 오, 야야야, 나 잠깐 뭐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해요? 아니요, 뭐 특별히 하진 않는데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이게 노동 근육이에요, 노동 근육. 노동 근육.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공장을 많이 다녔고, 예.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또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아, 맞다. 해병대 제가 장기 보면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태권도 교관도 했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만들어진 근육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직. 야.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뭐, 특별히 유지하는 건 없고요. 그냥 노동. 계속 일하고 뭐, 영화 찍고 해서. 이정진 씨는 남자 배우니까 뭐 운동은 항상 하는 편이죠? 아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체격이 입금이 되면 운동을 해요. 아 좋다 좋다. 뭐 광고든 작품이든 뭐 이렇게 미리 이제 언지가 있잖아요. 아 이준 씨의 리즈 전 어린 여자 안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엠블랙이 요즘에 아시아에 투어를 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 팬들이 저한테 변태라고 그렇게 아, 팬들이 변태라고 그래요? 변태! 변태!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진짜 되게 변태예요? 그러니까, 아 변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돌한테는 변태? 변태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뭔가 일이 있었겠죠. 콘서트에 네. 보면 단체 무대도 있지만 개인기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멤버 개개인별로.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반전 매력을 좀 추구하고자 위에 수트 딱 입고 발라드를 딱 불러줘요. 정엽 씨의 You're My Lady를 불러주면서 막 이렇게 달달하게 옆에서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켓을 벗고 넥타이 풀고 이거 소매도 걷고 그다음 모자를 딱 눌러 쓴 다음에 섹시한 모습을 막 보여줘. 침대 같은데 약간 비스듬하게 눕혀놓고 예. 아 팬을 이렇게 눕혀놓고 예. 예.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